그래서 인터넷의 역사를 좀 보면 그런 한계점을 노정하는 분산 컴퓨터였기 때문에 그 중앙에 신뢰를 제공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라고 부르는데요. 예, TTP라고 부르는데 그런 TTP들, 신뢰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터넷 역사가 이끌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금융 거래를 할 때 우리가 중간에 금융기관을 항상 둬야 되는 것처럼 인터넷에서도 중개자를 항상 둘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발달을 해온 거죠. 그래서 그 회사들이 바로 구글이고 아마존이고 페이스북이고 뭐 네이버고 이런 회사들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글은 우리에게 기술적인 플랫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신뢰까지 함께 패키지에서 제공을 해서 구글이 저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거고요. 사실은 구글을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저한테 어떤 소상공인의 배너 광고를 키워드 광고를 제 블로그에 달 때 제가 그 뭐 얼굴도 모르는 사업자가 저한테 광고비를 집행할 거라는 걸 뭘 믿고 달아줍니까? 그렇죠? 광고주 입장에서도 저 이름도 뭐 명성도 알지 못하는 블로거한테 제가 광고비를 뭘 믿고 줍니까? 제가 안 달아줄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구글의 애드센스 시스템을 믿고 그렇게 광고주와 조그만 매체들 간에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마존을 믿고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존이 중간에서 에스크로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온 거죠. 근데 블록체인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러한 산업의 구조가 약간 깨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도 마찬가지고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중개자 없이 개인들이 직접 인터넷도 할 수 있고 금융거래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런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의 최초에 우리가 지금 사고팔 수 있는 형태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나 이런 암호화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투기 열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정말 아주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그리고 여기에 너무 많은 관심이나 여기에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또 이것을 막 사기니 도박이니 죄악시할 필요도 없고 이런 이분법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제대로 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이 기술의 역사에서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